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펙터, 그러니까 페달 보드에 올릴 수 있는 플로어 보드 타입으로 생겼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앰프입니다. 앰프. 그죠. 이 써미온에서 제작이 되는 제로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앰플리파이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는 하이브리드 다이내믹 앰프로 다양한 연결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연주자가 원하는 여러 방식으로 톤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타 앰프입니다. 네. 제로 앰프의 아웃풋은 40W 곱하기 2구 총 80W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써미온만의 클래스 D 하이브리드 파워 테크놀로지로 진공관 없이도 진공관 앰프의 파워와 따스한 느낌 그리고 넘치는 다이나믹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모델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요즘에 이런 식의 페달형 앰프들, 그죠? 혹은 페달형 앰프 캐비닛 시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최근에 나오는 이런 앰프 시뮬 혹은 앰프 캐비닛 시뮬 페달들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약간 레코딩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다면 이 친구는 좀 더 포커스를 스테이지 쪽으로 네. 옮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인 아웃풋, 에펙스 루프, 아날로그 캐비닛 시뮬레이션, 리버브 모두 스테레오를 지원하고요. 동시에 스테레오로 작동합니다. 페달보드 위에 쉽게 위치시킬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가벼운 무게를 갖추었으며 다이렉트로 PA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는 100% 아날로그 캐비닛 시뮬레이션이 탑재되어 있어 실제 캐비닛의 풍성하고 다이나믹한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집에서도 손쉽게 녹음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이 친구를 다이렉트로 이 아웃을 뽑아 캐비넷에다가 마샬 그죠? 캐비넷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집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밸런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진공관 앰프 특유의 따뜻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고스란히 레코딩을 받거나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폰 단자도 동시에 적용되어 가정에서도 기타 연습 시에 매우 용이하고요. 룸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3단 리버브가 탑재되어 있으며 블렌딩을 조절할 수 있는 믹스 노브와 온오프 풋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프리앰프가 달려있는데 이 내장 프리를 온오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장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연주자가 좋아하는 프리앰프를 연결을 해서 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스테이지에서 페달보드 위에 올려가지고 자신이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청자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려주거나 레코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모델입니다. 자, 저희가 이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내장되어 있는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양한 이펙터들을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냐면 샌드 리턴으로 돌려도 되지만 이게 앰프기 때문에 그죠? 네, 이펙터 체인을 거쳐서 인으로 바로 들어간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이 써미온사에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에 써미온 가솔린 을 연결했는데 이 드라이브 사운드는 요걸로 한번 같이 해서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되게 모던하고 미들이 엄청 힘이 있네요. 은총 씨는 리뷰도 진행을 하지만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출시되는 장비들에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총 씨도 그렇고 은총 씨와 같이 연주하는 그 줄리아 드림의 준영 씨도 그렇죠. 그렇고 이 쿼드 콜텍스를 올리거나 이 드림 65를 올려서 실제 무대에서
앰플을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주자들이 자신의 페달보드 위에 이런 식으로 앰플을 올려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뭐, 은총 씨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뭐, 알수 없는 변수들, 이랑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사운드를 뽑아내기 위해서가 제일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준비되어 있는 앰프들 자체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제대로 연출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식의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죠? 시도였고, 도전적인 시도였다면, 최근에는 웬만한 앰프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서미온도 발맞춰서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한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1번으로 올라가 있는데 2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저는 이것도 참 편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 앰프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리버브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이 스위치, 풋스위치가 이제 앰프의 외장형으로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친구는 아예 페달 보드형으로 달려 있는데 리버브를 켜서 네. 좋습니다. 룸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스몰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엑스라지에서 믹스 값을 많이 줘 볼게요. 네. 앰비언트 쌉 가능이죠. 좋습니다. 이제 외장 이펙터들이랑 연결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일단은 개솔린을 네. 연결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모던하다 했잖아요. 저 이런 소리 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업 연주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리. 네. 미들 단단하고 하이가 너무 세지 않은. 왜냐하면 하이가 너무 세면은 공연장에서 귀가 아프게 들리고, 맞습니다. 아니면 혹은 미들이 없으면은 하이를 탱하게 잡는다. 우리가 이제 녹음된 소리로 잡다 보면 들리긴 한데 소리가 못 들고 나와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라이브 할때 이제 앰프를 썼을 때 뭐냐면 미드를 항상 좀 많이 줬었어요. 그러면 기타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럼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믹스 엔지니어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네. 아니면 형들한테 맡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타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리버브. 뭐, 그거 나오죠? 자.
힘이 있고 이게 소리가 저는 이게 성향 차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앰프 사운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일하기 좋은 앰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썼을 때 소리가 절대 묻히지 않고 잘 튀어나가는 소리라서 이거는 그 뭐 제가 지금 잠깐 했지만 가솔린이어서 그런데 이번에 가솔린 끄고 한번 시계를 네. 한번 켜볼게요. 단단하게 나와주고 네. 입자도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걸로는 그 물론 지금 마샬 캐비넷이어서 조금 더 네. 그런 감은 있는데 공연장 가서 마샬 앰프에 꽂아서 이제 락을 하는 장르가 아닐 경우에 조금 좀 힘듦이 있어요. 워낙 건조하고 소리가 공격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 마샬과 이 팬더의 딱 중간 영역이죠. 그래서 소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톤도 많고 이게 톤이 묵직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완전 라이브인 것 같아요. 라이브 때 완전 발군인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스타일의 앰프 중에서 40W를 두 개, 그러니까 80W를 지원하는 앰프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아웃을 스테레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각관계상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핑퐁 딜레이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아웃을 스테레오로 뽑았을 때 진짜로 양쪽에 놔두면은 이 딜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일반적인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페달보드형 앰프에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운드들이지만 이 친구 제로에서는 또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강조드릴 점이 뭐냐면은 이 리버브. 이 리버브만 디지털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는 100% 아날로그고요. 그리고 다 수작업으로 조립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신뢰감이 네. 갑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요 스탠바이를 끄고 사용을 하셔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네. 하네요. 왜냐면은 앰프 같은 경우도 파워를 계속 켜놓으면 아무래 회로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게 녹음하실 때는 이 스탠바이를 내리시고 하셔도 밸런스로는 충분히 아웃풋이 계속해서 뽑아져 네. 나오니까 다양하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네.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마지막으로 네. 레드락스만 네. 한번 묻혀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국민 저희 메인 저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써미온의 제로에 대해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작고 휴대하기 좋은 모던 앰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거 진짜 완전 모던 지향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뭐 아이고 크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앰프헤드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 앰프헤드 생각하시면 굉장히 작고 무게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 또뭐 저희보다 이미 한발 빠르게 이거 이미 이미 구매하고 싶으셔서 계속 구매처 알아보고 아니면 해외 직구 알아보고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편하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 진짜로 이제는 예전에는 기타 무조건 바로 다음이 앰프였거든요. 앰프도 이제 뭐이 굉장히 무거운 진공관 앰프. 근데 이제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앞서서도 설명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런 장비들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대. 처음 구입한 연주자 빼고는 엔지니어도 관객도 팀 멤버들도 다 좋아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런 식의 보드형 앰프를 가지고 이런 완벽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다재다능한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 이렇게 이펙터 타임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네. 자주자주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